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성 도령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드신데 아무튼 잘 극복하시고요. 오늘 선생님 구타시는 게 네네. 어떤 구신지 네네. 설명 한 말씀. 네. 오늘의 이 이제 국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일반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신의 자손을 먼저 사는 인생의 길이 있는데, 오늘 한 사람이 세상에 또 이제 할아버지 자손으로 탄생하는 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신끝이라고 하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은 보소 보이는 칼도 있고 네네네. 잡도 있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떤 걸 준비가 네, 이제 신의 존재는 신념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데, 지금 거리는 장군거리라고 그래서 장군님 이제 대접하는 작두를 타는 거리입니다. 뒤에 그리고 제가 오늘 보는데 소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이유로 있는 거예요? 소는 이제 대감님한테도 바치고 장군님한테도 바치죠. 저 소가 또 따로 굿에서 좀 의미하는 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으니까 열심히 시야를 넓게 보라는 뜻, 세상의 모든 것을 들으라는 뜻이고요. 그 들은 거를 모든 거를 이제 입으로 내뱉어서 긁고 오른 거를 판단을 해라는 뜻입니다. 가자. 가슴이 뭉클하고 가슴이 쓰리고 제자가 되려고 결론은 이렇게 인생의 몸살을 앓고 살았나. 억울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다. 알았지? 호락호락 쉽지 않은 것이 세상이야. 그렇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야. 제자는 죄가 많아서 작두에 칼날에 서가지고 이놈아. 밤이면 밤이야, 낮이면 낮이야, 겨울이면 겨울이라. 이렇게 살게 된 날 무심한 놈아. 이제야 원 풀고 인정받게 내가 살려주마. 너무나 너무나 고맙시다. 건강하고 내가 자식들과 행복하게 사는 세월, 오늘 이 도량에 오신 모든 분들한테 내가 그 선물 내려주어리다. 대감거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네. 대감거리는 또 어떤 건지? 대감거리는 어디나 이제 대감을 이제 옛날부터는 모시고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대감이 굉장히 이제 자지우지 많이 하죠. 저희도 이제 대감님이 벌어주고 쉬어줘야 말 그대로 이제 복을 갖다 주고 건강을 주고 재물을 갖다 주고, 그게 대감거리죠. 너무너무다 힘도 많이 들인 정성이야. 서리서리 맺힌 정성이로구나. 우리 다김신하는 신에게 내 자손아, 하나하나 배워서 이제는 큰 제자가 되는 거지. 이제는 제자가 되었다고 신고식하는 날이야. 그래도 신의 동기 신의 형제들이 너무나 좋은 형제들 만나서 아무쪼록 우리 자손이 복 많은 줄만 알아.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구순 대감이 최고야. 아, 우리 새끼도 이담에 이제는 가서 제자가 되었으니 하나하나 신도들 들어서 이제 신도들 관리해봐. 아, 대감님이 그 신도네 가서는 그 벌어주고 쉬어주고 봐야지 그 집이 먹고 쓰고 남고. 아, 그래야 우리 제자가 이름 나고 인정받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주는 우리 손녀요. 신에서 선택한 자란 얘기야 이제는. 알았지? 잠시 잠깐 놀다 나가실 적에 어떤 대감이 내 대감 어떤 대감이 나리셨나요. 우리 대감님 걱정만 계좌 전복을 내리대시고 안 알고픈 거지 숙여쓴 큰 부채를 손에 다 들고 우리 대감님 걱정만
대담거리가 끝났는데 네네. 이번에 들어가는 건 또 어떤 거를 들어갔나요? 마지막에 이제 제들 이제 국거리 중에서 마지막에 해갈 수 있는 게 이제 그 집안에 이제 애군과 도액을 맡는 이제 송주 창궐에서 어느 집이나 송주가 다 있습니다. 송주가 편안해야 자손이 편안하고 가정이 편하다는 말이 있어요. 또 이제 창부, 왜냐면 열두 달 홍수에 도액을 막는 거예요. 그 집안의 애군, 나쁜 것을 막고 1년 열두 달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송주거리 창부죠. 네, 아이고 맞습니다. 이렇게 굿을 다 받는데 네네. 오늘 딱 이제 굿이 그럼 딱 마무리가 됐던가요? 그렇죠. 성환이에 또 이제 마무리했고 새로 탄생한 우리 신자손이 제자는 혼자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신도님들이 도와줘야 사는 것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뭐 인정받는 제자 뭐 크고 아니 작고 그런 걸 떠나서 모든 이에게 인정받고 모든 이에게 기감이 되고 또 이제 소중한 그런 이제 제자로 탄생을 했으면 그게 바람입니다.